네. 자, 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정윤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동차 합격하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전에 뭐 어저께 수업 들으셨죠? 예, 간단한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1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인데, 요 개론이라는 의미가 이 기초라는 의미예요. 기초. 예, 그래서 얘보다 이제 조금 상위 레벨이 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론은 간평사 시험의 과목으로 있고,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학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배우시는 거다. 그러면 이 학개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총론이 있고, 일단 강론이 있어요.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경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론, 그다음에 정책론, 그다음에 투자론, 그다음에 금융론, 그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이게 이제 그 강론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총론이라는 거는 요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론. 그래서 강론이 이렇게 세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론이라고 있어요. 원래 얘도 이 강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단원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별도의 단원으로 뺀 거예요. 빼서 여기 총론하고 여기 강론에서 85% 내고요. 여기 간평에서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잘안 들리시나요? 예. 이게 울려서 좀 그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15%라는 거는 몇 문제 나오냐면 한 6문제 정도. 평균. 예, 그래서 이게 A형하고 B형을 구분하지 않고요. 35번 이후는 간평이에요. 문제 배열상.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한테서 이제 몇 문제 나오냐면 34문제 정도. 그중에 이제 배열을 나누게 되면요. 총론에서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 경제론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시장론에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정책론에서 4개에서 5개. 근데 올해 시험에는 예외적으로 한 7개까지. 예, 배열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투자론에서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 금융에서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여기 6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원 비중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40문제 기준했을 때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9문항에서 한 11문항 정도가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요. 경제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뭐 나머지 파트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개념이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계산 논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계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는 잘 되시겠죠? 계산에 대한 거. 계산이 만약에 안 되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산에. 아니, 계산이 안 되는데 그뭐 1년을 붙잡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적응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40문항 주는데요. 10문제가 한 계산 문제고 30문제가 이론이에요. 그죠? 그럼 문제의 배점을 기준하게 되면 얘가 75점, 얘가 25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승부 봐도 돼요. 그 때문에 계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합격을 하면 이 사람이 계산 문제를 맞고 다 맞고 합격했는지 틀리고 합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본인만 알수 있는 거죠. 본인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만 잘 하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몇 월이냐면은 11월이죠.
그죠? 그러면 12월이 있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내년 10월 24일 날이 여러분 시험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1일 정도 했으니까 한 355일 정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약 한 350일 정도.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요 43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44번 정도 만나면은 이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는 속도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제가 인식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이 시간이 금방 가요. 이게. 예, 그래서 대부분 당부를 드리는 게 올해 동차를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6위까지. 그죠? 6위까지 해서 1차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2차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차를 늦게까지 안고 가게 되면 2차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도전할 때는 거의 뭐 전국 수성을 노리는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오 하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가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 시험은 한 번에 붙는 시험이 아니다. 2년에 나눠서 붙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자부터 먼저 설득을 해가지고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 운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8회 때 1차가 됐어요. 근데 29회 때 2차가 어렵게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30회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1차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1차부터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 3, 4년 훅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에? 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문다고, 그죠? 예,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떠나시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이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를. 네, 용어의 기초에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목 학개론이라는 과목은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계산 과목도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에 계산 과목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암기 과목이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암기 과목이에요. 뭐 때문에? 수능의 후유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얘는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외워서는 얘는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서는 50점까지는 갈 수 있어도 60점 이상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용어에 대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해를.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예습하고 복습을 강조하죠.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복습이라도. 복습이라도. 단 복습을 하는 과정은 뭐냐면 요 기간 중에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서부터 여기 수업이 금요일까지 있네. 네, 그러면 금요일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까지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네? 일요일 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요. 네. 이틀을 넘길 수는 없어요. 기억력이 이틀 이상이 유지가 안 돼요. 심한 사람은 책에서 고개가 들어서는 순간에 까먹는 거예요. 아, 현실이에요, 현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틀 안에 계속 뭐 해야 돼요? 복습하는 거예요. 몇 차만? 1차만. 네? 2차는 수업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왜냐하면 2차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 외우는 이 암기적인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원래 외우는 것도 법의 체계를 알아야 정리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은 열심히 듣고 아마 2차 과목 선생님들도 초기에는 1차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나중에 공시법 선생님 만나게 되면 민법 어디까지 배웠냐를 물어보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민법에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야지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을 정리할 때 얘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암기 과목이 아니어서 그래요. 얘네는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법조문에 대한 이해,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반복하는 거. 그 룰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요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실천을 안 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인데 이게 아시아권에서 대부분 질문하는 것 자체를 좀 쑥스러워해요. 자체가. 그리고 좀 낯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뭘로 해소하시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에? 자, A를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용어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에? 용어를 찾아 들어갔더니 그러면 얘를 찾으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파생이 돼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뒤지는 시간이 무지정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설명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죠? 그런데 무척 아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물어봐요. 그리고 언제 후에요? 시험장 가서. 내년엔 꼭 물어봐야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년 되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시험에 동참합격하는 분들은요. 초기부터 질문이 많아요.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거를 조금만 활용할 수 있으시면은 합격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질문을 아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끼리 합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 이거 알아? 자기도 모르겠으면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뭐 이러고 둘이서 합의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고 계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산적인 부분의 실력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계산 논리는 취급하지 않고요. 나중에 별도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시면은 유령이라도 좀 배우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는 시켜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때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면 얘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경제론에 대해서. 예, 그 대부분 요 경제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정책론까지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용어가 여기서 반복돼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쯤에 가서 선생님이 경제 용어를 막 올렸을 때 그게 앞에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은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늦어도 3, 4월 달까지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5, 6월 달에 투자하고 금융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7월 달 가면서 간평에 대한 그죠? 여기 간평이라는 게 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평에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는데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어요. 이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근래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계산만. 그죠? 그리고 계산이 있고 용어가 생소하니까 학생들이 버리려고 그래요. 통으로. 근데 통으로 버릴 이유가 없는 게 이 중에서 계산이 한 세 문제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이론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거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통으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점수를 딸 때에서는 확실히 따줘야 돼요. 안 되는 건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100점에 도전하겠다는 심정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거는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그렇죠?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취하시려고 그러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6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목표치를 많이 바라지 않고 몇 점. 현실은 70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뒤로 가면서 느끼시겠지만 학생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실수와 착각이에요. 아는 건데 틀린다고요. 올해도 어느 분이 세계를 바꿨는데 세계가 다 틀린 거예요. 원래 썼던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누누이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험운도 작용을 해요. 여기서 한 3개 틀리더라도 실수하더라도 60점대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60점에 걸려있는 사람이 한두 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단원을 가다가 저희가 참고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내용이 시험상에서 나오게 되면은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줘요. 제목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앞에 있는 단원이 이게 총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론 안에 들어가면 시험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개념과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세부 시험 범위 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돼 있죠. 네. 이 개념 자체를 물어볼 때 부동산학이라는 이론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학에 대한 어떤 이론 자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출제 빈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대한 부분은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출제 빈도 거의 없으니까. 대신에 개념이라는 제목을 달고는 출제해요. 한 문제. 요 분류에 대한 제목을 달고 또 한 문제 출제돼요. 그리고 부동산 특성이라는 제목을 달고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올해 이렇게 세 개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출제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매년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게 주느냐? 절대 어렵게 안 줘요. 간단하게 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총론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면 이거 다 맞고 출발해야 돼요. 다 맞고. 네. 올해 시험에는 A형 1번, B형 1번이 있죠. 예. 네. 요거 물어봤어요. 개념.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 단원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론에서도 이렇게 시험 목차는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수요공급 이론하고 경기변동하고. 그러면 수요공급 이론 안에서 예, 세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 체킹을 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별표하는 애들 있죠. 얘는 끝날 때까지 별표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나오는 애들을 갖다가 정해놓고 우리가 그 과정을 이해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룰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석은 치명적이라는 거. 그죠? 결성하시면. 결성 안, 결성하면 뭐 인강 보면 되지. 그런데 인강을 3시간, 4시간 집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모니터 앞에 앉아보시면 그 느끼셨겠지만 게임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예. 네. 처음에 물론 모니터를 딱 뚫어지게 보기 위해서 자세도 정자세로 30분 지나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의자 앉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벽에 기대일 것이고 기대면은 눕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면 집중이 되나요?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 같으면은 소리만 들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굳이 책상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요거 지금 이거 받으신 거 있죠? 예,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왜? 기본서가 도착하잖아요. 여기다가 부지런히 적어놨는데 기본서가 도착하면 또 여기다 적은 걸 글로 또 옮겨 적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 여기서 이러이러이 중요하구나. 기본서 봤을 때 그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공부할 때 보게 되면요. 세트는 기본서 있고요. 요약집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집.
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집이라는 거. 근데 기출문제는 다뤄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40문항 기준했을 때요. 한 50에서 60% 정도는 기존에 냈던 거를 활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패턴 정도. 그 지문을 외우는 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 경우고,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면 6점 넘어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궁금한 거? 뭐 오늘 안 물어보면은 뭐 끝날 때까지 안 물어본다라고 뭐 거의 생각해도 되죠. 아는 게 없어서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죠. 처음에 왜안 물어보냐 그러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죠. 그게 초기 증상이고. 조금 지나면 왜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오는 증상이에요. 세 번째 증상은 뭐냐면, 아, 그래도 왜안 물어보느냐.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거 아니냐. 아,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쉬면 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걸 아끼면 손해요, 손해. 지금 같은 선생한테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게 나중에 성적이 갈린다고요. 그죠?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있고 성적이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갈림에 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경제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게 이게 총론까지의 범위에요. 총론. 그죠? 나중에 기본서 보면요. 여기까지는 손때가 묻어 있어요. 그 이유는 깔끔해요. 그죠? 왜? 경제론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다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영어 회화 그 테이프 구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앞에 1, 2번만 손때가 묻어있지 나머지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중고 테이프 가게 되면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아요. 마지막 테이프만 조금 손때가 묻어있어요. 아쉬우니까. 마지막 거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차분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주 물어보시고. 결석을 하는 건 치명적이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아, 이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예? 절대평가예요. 몇점 이상이면? 6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되면 나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적순으로 자르는 시험 같으면 옆 사람을 재워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유리하니까. 근데 옆 사람이 되면 나도 될 수 있는 시험이고 내가 되면 옆 사람도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잘 격려하시고. 그죠? 나중에 또 저기 뭐요, 7월달 돼갖고 예민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거 갖고도 뭐 싸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리 갖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죠. 자, 어쨌든 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를 다 알고는 있겠죠. 주변에서 바깥 양반은 특히 알 거고. 외조는 필요해요. 외조는. 주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죠. 왜냐하면 조금씩 연락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니까 대인관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걸 뒤집어 풀려고 그러면 합격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복잡해져요. 특히 옆집 여자 입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모로 내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소될 수 있어요.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이게 이론이잖아요. 자, 이론을 가지고 이게 문제로 전환이 바로 안 돼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고요. 이거를 문제상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가 뭐냐면 지문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그죠? 그러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두 개를 골라요. 이렇게. 얘들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1번을 선택을 하면 3번이 답이라고 그러고 3번을 찍으면 1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 물론 이제 불행한 거는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답은 5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왜 실수, 착각해서 틀렸다는 얘기 하죠? 예, 네, 그거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0% 알게 되면 착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이 과정을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통상 이 한 10개월의 수험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6개월 정도가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 이론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요. 여러분이 이론을 배울 때는 다 맞는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 안에는 갈라지죠. 긍정형하고 뭐로? 부정형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정리가 돼야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우면 내가 외우는 공식대로 안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긍정형이 21개, 부정형이 19개 내봤어요. 그 대부분 이런 배열 정도로 요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배열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조금은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보충 자료를 줘요. 보충 자료를.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맞고 틀리고 여부를 제가 확인하시면 돼요. 입문 과정에서는 별도로 제시되는 건 없는데 1월 달 정도서부터는 보조 자료가 나가니까 그걸로 예,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인강을 통해서 뭐 이거 지금 이제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강한 이게 필요해요. 의지가. 내가 올해 꼭 이번 시험에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버린다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지금 학원에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연회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2차는 버리고 1차만 뭐 이런 경우 있죠.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그 부동산 학개론 쪽에서는 공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출제가 됐다. 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는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시험은 1차하고 몇 차?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1차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차 수업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2차 과목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용어인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듣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동차를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학계로는 1차 과목에서는 2차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다만 이제 시험상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간혹가다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없는 내용을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부동산 학개론에 관련된 법령이 한 15개 이상이에요. 근데 그 법령상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용어는 출제를 해요. 용어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을 배워서 문제가 안 풀린다. 그분에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해소는 시켜드릴 거니까.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참고로 한 5월달 정도 이상이 되면 선생이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죠? 번호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위로 물어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순간적인 그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물어볼 거 있냐라고 제가 이렇게 훑어봤을 때 시선이 다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학창시절의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선생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고개를 숙인 사람은 위의 상황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 약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그죠? 열심히.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혹시 저기
자녀들이 그 유치원생 이상 정도 대부분 뭐 그렇게 되시겠죠? 유치원생 이상.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대한 결과는 걔들이 제일 잘 알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엄만 떨어졌나 봐. 뭐 이런 것도 있죠. 집안 분위기는 걔네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요즘 아빠가 아무리 봐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는 금방 나오면 걔들이 입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걔네 유치원 학교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바닥도 좁은 바닥인데 아무개 엄마가 시험 봤다 떨어졌다면 이건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다른 거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 것 같으니까 12페이지 가시면 개념하고 분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부동산학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제목을 하얀색 분필로 이렇게 적어드리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상에서 거기 보면은 부동산학의 정의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이거를 뭐 답으로 유도할 일은 없어요. 지문으로 활용한 선례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부동산학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부동산학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이런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일련의 원인적인 관계고요. 얘가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얘네 시험상에서 지문 한 줄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어가 생소하실 테니까 기본적인 나와 있는 용어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것 정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문장을 읽을 때쭉 연결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뭐를 하거나,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뭐 하거나, 관리하거나, 여기 이용하고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관리가 있으면, 얘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 개발이라는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라는 논리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가 많이 돼 있는 나라예요. 개발이 많이 돼 있는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기 동남아 가게 되면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 방콕이라는 도시는 국제적인 인지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서울보다. 그렇죠? 근데 방콕이라는 국제도시를 벗어나면은 예전 우리나라의 시골하고 비슷한 풍경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조금 빠져나가더라도 여전히 도시적인 요소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석구석 뭐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이. 그죠? 그러면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행위가 뭐겠어요? 관리예요. 개발 다음에 오는 게 뭐다? 관리. 그래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게 될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서도 예외적으로 한세 문제 정도가 나온 거예요. 관리라는 제목을 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다 그러면, 개발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누가 주책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 또는 개발하고 우리 필요해서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왜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관리에. 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루살이 있죠? 걔네가 몸 관리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20대부터 화장과 분장과 포장과 변장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산업 중에 하나가 뭐가, 무슨 산업이겠어요? 그게 코스메틱이라고요. 아니면 헬스,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있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돼요? 관리해줘야 돼요. 관리가 부실하면. 이런 건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더라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틀려지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이용 또는 개발을 하게 되면 건물을 뭐할수 있어요? 신축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건물이 신축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신축을 쭉 넘어서면 나중에 얘가 무슨 단계까지 진행이 돼요? 폐물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건물이 우리가 신축이 되면은 안정 단계, 노후 단계를 거쳐서 무슨 단계로? 폐물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일련의 생애 주기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1970년 기준했을 때요. 서울에 도심이 있죠. 도심에 건물이 있으면 평균 층수가 몇 층 정도였냐면 2.1층이었어요. 70년대. 그러면 70년대는 건물의 층수가 낮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낮았겠어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질 않았고, 그죠?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라도 그 당시에는 참 규모가 큰 건물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70년에 신축된 건물도 시간이 지나서 2000 한 예 들어서 거의 19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지은 지가 거의 50년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뭐 해야 돼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건축할 때 이때랑 똑같은 규모로 재건축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고층으로 바꿔서 짓는 게 낫다? 바꿔서 짓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일련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로부터 어떤 현상이 파생이 되겠죠. 그럼 그 현상을 잘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행위가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라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부동산 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라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부동산학이란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요. 그들 간의 상호관계나 부동산 활동 등이 인간생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있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요. 부동산학에서는 추구하는 최우선의 어떤 이제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효율성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행위에 지침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이유? 최유 이용을 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거예요. 이게 원문은 highest and best use예요. 그래서 학자가 번역을 할 때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일본 애들이 최유 이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들어올 때 최유 이용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뜻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최유 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란 어떤 이용 같으세요? 어떤? 이게. 딱 느낌이 올 때.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용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터미널 주변에 땅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개발을 할 때 1번 상가, 2번 주택, 3번 공장 셋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선택한다는 거죠? 에? 그게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이용? 그게 최유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에 의한 어떤 특별한 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할 때 행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노선이다. 여기에도 미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가라는 걸 적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설 자리에 공장이라든가 창고가 들어서 있게 되면 이 비싼 땅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보시게 되면요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용도가 있으면 비슷해요. 그렇죠? 예, 네. 주택들이 제일 비한 지역에 거기에 갑자기 뭐 상가가 들어서 있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행위 기준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상에서 반복이 돼요. 용어상에서.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또 조금 지나가지고 이거 물어보면 또 못 들은 채 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1970년에 이 부동산학이라는 이론을 최초로 소개한 양반이에요. 번역을 통해서.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고 해놨죠. 예, 그 능률화의 원리가 뭐에 기초를 두고 있겠어요? 그죠? 이게 될 수 있는 이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어진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업 용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가 들어서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상가 말고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피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시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애? 얘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얘들도 시험상에서요. 한 두 번 정도 인용한 선례는 있어요. 근데 자주는 안 나오고요. 한 5년에서 한 7년 주기 뭐 그런 정도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종류가 보면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했을 때요. 여기 요 글자를 이렇게 따면, 그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뭐를 따면, 그러면 위에 거는 여자분 이름 같고, 밑에 거는 남자분 이름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 이걸 하겠죠.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목을 놓고 따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목을. 그런데 요거는 제목만 물어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거예요. 안에서 이 내용을 물어보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따서 외워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면은 이걸 따가지고 정리하게끔은 알려는 드린다는 얘기예요. 알려는 드리는데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예. 거기 응용각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학문을 보게 되면요. 순수과학이라는 게 있고 무슨 과학이 있다. 예, 응용과학이 있을 때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학문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분류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순수과학에 속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 순수과학이라는 것은요. 우주라든가 지구의 어떤 생성 원리나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우주과학과 지구과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학문에 대해서. 그럼 지구과학이라는 건 지구라는 거는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토양은 뭐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걸 순수하게 그 자체만 분석하는 것이 무슨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과학인 거예요. 근데 응용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 토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게 과연 사람이 생존하기에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것을 무슨 과학이라고 그런다. 그거를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하고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성격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응? 틀리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상품의 가격 있죠. 뭐에서 결정해야 되겠어요? 어? 이거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겠어요? 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돼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수요 공급 원리에서 보게 되면요.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해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요.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추정이 되면 수요가 늘어나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경제상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그대로 따르진 않고 부동산 시장만의 법칙이 나름대로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거기까지도 활용을 해요. 가격 변화라든가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을 할 때 나중에 배우세요. 예, 그래서 작년 시험에 거기까지 활용한 걸 봤을 때는 경제 파트를 출제하는 양반이 바뀐 거예요. 작년 기준했을 때. 그래서 예전에 안 썼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학 쪽에서만 내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방향에 대해서 물어본 선례는 없어요. 경제학에 있어도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좌향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올해는 그 표현이 이제 거의 인용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한해 나오고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라고 그러냐면요. 경험과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제 있죠. 예, 이건 우리가 겪어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부동산에 관련된 지금도 집값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강남의 집값이 평당 평방미터당 1억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년 전에도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20년에도 있었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으면서 부딪혔던 문제를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경험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은 아닌 거예요. 요게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요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뭐 있겠어요? 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뭐 상가 건물을 짓거나 모름한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일단은 적정한 건축업자 만나서 뭐 설계도도 꾸며도 봐야 될 거고 공간 건축법도 알아가지고 공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짓다 보면은 돈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땅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1년의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관련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종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해요. 뭐가 설명하고 있다? 제목이. 그래서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여기 세 개까지만 지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밑에 거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규범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어떤 이제 가치관이 있죠. 어떤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규범과학이라는 것도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진찰을 해주고 뭐를 써줘요? 처방전을 써주죠. 처방전을. 근데 여기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A라는 의사가 있고 B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다 B라는 의사에게만 몰려들어가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냐면 이 사람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하면은 빨리 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잖아요.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처방한 약을 먹으면은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은 이 사람은 약을 약하게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잘 먹으면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약도 강하게 안 쓰고 뭐 며칠치 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진찰을 처방을 받았던 사람들은 똑같은 증상이 찾아왔을 때 예전보다 더 독한 약을 써야 돼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써줬던 처방을 받았던 사람들은 약간만 높여줘도 금방 치유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이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정책을 쓰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시장이 뭐를 갖게 돼요? 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양가 규제 또는 뭐 있어요? 네.
얘네가 가격 통제 정책이에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 개입할 때 쓸 수 있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거예요. 얘네 둘의 공통점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격 통제 정책. 가격 통제 정책은요, 단기 정책이에요. 단기. 그러니까 얘네는 장기의 부작용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단원을 배우시게 되면 얘네들에게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단기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다 무슨 현상밖에 없다. 부정적인 거. 네? 안 좋은 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얘네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틀리다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 정책은 무슨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 정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책이라는 게 장단기 정책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서 저 임대주택 있죠. 예, 임대주택이 개인 소유 최대 소유한 분이 한 500몇 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보신 적 있죠? 예, 그분이 이제 정부의 정책에 편승해 가지고 대출 끼고 융자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을 많이 산 건데 그러면 일가구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가구 다주택자의 어떤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부과하면 돼요? 세금을. 특히 보유세 있죠. 예, 집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를 확 중과세하게 되면 세금의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세금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금을 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자가 소유 비율이 한 50% 수준밖에 안 돼요. 두 집 건너 한 집은 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50년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병용을 하는 거예요. 단기 정책하고 장기 정책을 병용을 해서 시장에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뭘 적용하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또 안심을 시키거나 달래거나 해야 되니까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후유증은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후유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적인 과정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과학이라는 의미는요. 100%라는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예, 100%라는 개념은 없어요. 어느 과학자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물질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못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100%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론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성격이고요. 지문에서 쓰게 되면은 요거 세 가지 정도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념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한 55분 됐으니까 쉬어야 돼요. 그죠? 예, 제 수업은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업만 해요. 예, 그 이상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